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9일 시내 첫 번째 기사 1495년 명 홍치팔년 영의정 노사 신주와 의정 신승선 우의정 정괄이 빈청에 나아갔다. 사신이 아뢰기를 이제 대간의 소를 보니 예조에서 지혜의 지내기를 청하면 둘이 옳게 여기고 힘써 찬성했다 하였으나 신은 진실로 예조의 청으로 힘껏 찬성한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말도 아니 하는 때를 당하여 만약 흥망이 조속한의 매인 일이라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제를 지내는 것은 선왕조부터 하던 예사인데 이와 같이 애통하고 참혹한 대마당이 급급히 와서 아래 것까지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유생이 부를 배척하다 죄를 얻었으되 한마디도 구원하는 말이 없었다 하였으나 유생의 소장 안에 양정께서 뜻을 이루셨다느니 중들이 길에서 서로 경축했다느니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유생들이 억척으로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니 사건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세조를 요흥, 양, 무제 같은 임금에 비하여 부처를 존승한 까닭으로 향수가 길지 못했다 하였으니 신자로서 어찌 이와 같은 말이 있을 수 있으리까? 그 당시에 신은 듣고서 마음이 아파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국가에서 마땅히 중한 죄로 다스릴 것이다 여겼는데 다만 부처에 거쳤기에 신이 다시 죄 주기를 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홍부의 우두머리로서 탐한 사람을 전거했다 하였으니 이는 정승조 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신으로 파직된 자는 비록 다시 소용하지는 않았지만 준례에 공신의 직함을 주어야 하는데 더구나 승조의 죄는 또한 탐으로 죄를 당한 사실도 없으며 진공신으로서 상관에 둔 지임이 오래였기 때문에 공의를 거쳐서 아랜 것이 없지 신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정부의 장관으로서 병랑의 죄를 두둔했다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법사가 된 자는 비록 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추궁하여 조율하며 법에 의해 조율을 정함이 옳은데 지금 공함이 오고 가는 사이에 언어가 공손하지 않아 약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문득 파출하기를 청한다면 그 조짐이 장차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의를 가지고서 아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처음 경련에 들어와서 고문을 받을 적에 침묵을 지키기만 하고 가부간 말이 없었다 했는데 그날 대간이 윤탄 등의 일을 논하며 조상께서 하문하시는 말씀이 계셨으나 신은 나이 늙어 귀가 먹어서 미처 알아듣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이 본디 용렬한 위인으로서 이와 같은 대간의 논박을 입었으니 무슨 낯을 들고 대관의 장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직을 면해 주십시오. 하니 승선은 아뢰기를 신도 역시 참여하여 알고 있으나 안연히 직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사직을 청합니다 하고 정가를 아뢰기를 병랑의 일은 신도 역시 동의하여 아뢰었으나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때 일은 내가 분명히 아는 바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사신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무릇 아랠 일이 있으면 대간이 따라서 공박하는데 신들이 할 말이 어찌 다 공박을 당할 만한 말입니까? 그러나 대간의 말이 이와 같으니 신 등은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상소 내에 말한 것은 모두 신을 지적한 것이니 더욱이 직에 있다는 것은 불가하니 다시 사직합니다. 하고 정관은 아뢰기를 삼공은 백관의 수석인데 누차 논박을 입고서 뻔뻔스럽게 직에 나아간다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였는데 듣지 아니하였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9일 시내 두 번째 기사 물례관 김수동이 복명하는 서계에 이르기를 신이 금월 27일에 의흥관에 당도하여 중국 사신을 만나보고 전례의 단자를 바치면서 말하기를 대인이 봉해서 붙이신 의주와 가르쳐주신 사회는 이미 판서에게 말해서 넘겼습니다. 그 조칙을 객관에 유치하고서 먼저 사죄하고 뒤에 봉배하는 것도 우리 국가에서는 진실로 손상되는 바가 없으나 다만 지난날에 중국 열승께서 파견하신 여러 대인 및 우리 선왕께서 강행하신 옛 예식과는 너무도 서로 같지 아니하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봉한 이후로 사왕의 봉배와 전왕의 시제에 관하여 거행한 선후 차례와
월 1일까지 자세히 갖춘 것을 고찰하고서 다시 취품하려 하는 바입니다. 하였더니 왕 천사는 말하기를 귀국의 전례가 그러하다 하지만 만약 이 예를 따른다면 이는 조정의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오.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봉습에 대한 것도 역시 예부의 의지에 속하는 일이니 대인이 비록 우리나라의 전례에 의하여 진행한다 할지라도 특히 선후의 관계일뿐이요 조정의 의지를 위배하는 것은 아니오. 하였더니 김대감이 말하기를 지금 바친 전례의 단자가 여기 있으니 사행이 돌아가면서 마땅히 이에 의거하여서 황제께 주달하기를 물레간 아무개가 아무사관에게 와서 그 나라 전례의 단자를 바치기 때문에 전례에 의하여 행하였습니다 하고 한다면 책임이 물레간에 있을 것이니 우리들은 우선 전례에 따라 행하겠소 하였고 왕천사는 말하기를 사실을 아니하고 봉기를 먼저 하는 이는 자기를 먼저 하고 전응을 뒤로 하는 것이요.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만약 전례가 없다면 어찌 감히 여러 번 번거롭게 하리이까 하니 왕천사는 말하기를 이에는 다만 경태 원년 이후의 일만 있으니 그 이전 것은 어찌 기록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경태 원년 이전에도 비록 강헌왕 공정왕이 계셨지만 다 살아계실 때 전위하였으므로 예가 이와 다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더니 천사는 말하기를 서울에 들어가는 날 마땅히 전례에 따라 봉배를 먼저 하고 사제를 뒤에 하겠소 하였고 왕천사는 말하기를 지금 가지고 온 단자는 좋지 아니하니 다시 좋은 종이에다 전례를 갖춰 좋은 날을 가려서 세자가 서한을 붙여 오면 우리들은 이에 의거하여서 황제께 주달하겠사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이 단자는 우선 세분 대인께 올리고 취품하자는 것이니 마땅히 고쳐서 오겠으나 다만 우리 전하께서 조칙을 열기 전에는 응당 사슬하여 조사에게 서한을 전달하지 못할 것이며 또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하였더니 왕천사는 말하기를 이와 같은 소소한 절차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 나 역시 사제를 먼저 하고 봉배를 뒤로 하는 의주에 의하겠소 하고 김천사는 말하기를 비록 천사 세자가 서한을 전달하지 아니할지라도 의정부에서 상신하면 됩니다 하기로 신은 말하기를 마땅히 판소와 의논하겠습니다. 의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리까 하였더니 천사는 말하기를 당연히 전에 가져온 의주를 쓰겠소. 다만 국왕이란 문구를 세자로 고쳐주시오. 하므로 신이 이미 작별하고 물러났는데 천사가 신을 불러 묻기를 조칙을 맞을 적에 제부하시고는 어느 곳에 두어야 하겠소 하게 신은 대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조칙과 제부를 모화관에서 영접하여 조칙은 곧장 왕궁으로 들어가고 제부는 태평관에 안치해 두었다가 개조례가 끝난 다음에 전하께서 태평관에 나아가서 제부를 안치한 곳에 배은하고서 대인과 더불어 차차로 행례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하였더니 천사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소. 조칙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선왕의 제부만 객관에 둔다는 것은 매우 미안하니 마땅히 조칙과 제부를 동시에 영접하여 함께 태평관으로 들어가서 세자께서 향을 올리고 다섯 번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한 뒤에 제부를 안치하고서 조칙을 받들고 왕궁에 나가 반포하는 것이 가장 정과 예의에 합당하겠소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조칙을 영접하는 것은 성대한 예식이므로 전례의 궁성 문에다 체붕을 마련하고서 맞으며 태평관 문에는 다만 채승만 매둘 따름이요. 아울러 조칙까지 태평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며 또 조칙을 별세게 전후로 사배하는 절차가 있어. 조칙은 하나인데 이미 태평관에서 절하고 또 왕궁에서 절한다는 것은 예의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 전례의 이야기를 청하오 하였더니 천사는 말하기를 비록 그렇다 하지만 전왕의 제부를 버려두고서 먼저 조칙을 개독하는 것은 불가하오. 다만 전례와 흉례가 같지 아니하니 마땅히 제부를 동쪽에 조칙을 서쪽에 배설하고서 세자가 향을 올리고 다섯 번 절한 예식을 행한 뒤에 왕궁으로 나아가 조칙을 개독하는 전례를 행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 말을 하지 마시오. 함으로 신은 말하기를 오배는 우리나라에 없는 예식이요. 전에 온 조사들도 다 대명집내에 있다고 말하였지만 대명집내가 우리나라에만 반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록 조칙을 반포하는 대례에 있었어도 역시 사배의 예를 행하였어 하였더니 김천사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귀국의 의식에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오 하고 왕천사는 말하기를 조칙을 맞을 때 세자는 무엇을 타야 하오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당연히 연을 타지요 하니 천사는 말하기를 조칙을 맞을 때 어떻게 연을 탈수 있어? 이는 황제의 명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오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조칙을 맡는 것은 상대한 예식이므로 의무를 갖추어야 하는데 연 역시 의무이니 연을 타고 의무를 갖추는 것이 바로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니 천사는 말하기를 조칙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히 견녀도 타지 못하고 말을 타는데 세자가 어찌 연을 타서 되겠소? 함으로 신은 대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세자가 되었을 적에 이미 황제께 헌사하신 칠장의 면복을 받았으니 지금 조칙을 맡는 데 있어서도 이 역시 면복을 입어야 하는데 어찌 천자의 면복을 입고서 말을 탈 수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왕천사가 말하기를 동시강에 낭중이 와서 행하던 예식을 속임없이 말해주시오. 하루에 나누어서 행했소. 이틀에 따로따로 행했소. 함으로 신은 대답하기를 동대인은 하루에 나누어 행했는데 비록 우리나라에서 조사의 명을 어기기 어려워서 따라 행했지만 옛 예를 변해서 온 나라가 의혹했었습니다. 하였더니 김천사는 말하기를 어찌 면복을 입고서 말을 탈 수 있으며 또 어찌 한 가지 일에 나누어 행할 수 있으며 우리들도 어찌 누구가 없겠는가? 마땅히 귀국의 예를 따를 터이니 빨리 봉배를 먼저 하고 사제 뒤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시오 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9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선의사 황사효가 황주에서 죽었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9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월성군 이철견이 아뢰기라 신은 본시 제득이 없고 대간이 누차 농개하였는데 번번스럽게 지게 눌러있는 것이 실로 미안하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9일 시내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 동지사 윤탄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을 논박함으로 지게 있기가 미안하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5권 연산 1년 6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광릉 부흥군 이극배의 졸기 극배의 본관은 광주요 자는 겸보 증조 이집의 호는 둔촌이요 조부 이지직은 형조 참이요 부 이인소는 우의정이다. 급배는 과거에 급세하여 승무는 부정자에 보직되었다가 사안부 감찰로 옮겼다. 검찰관으로 명나라 서울에 갔는데 통사한 사람이 금법을 범한 일이 있어 법에 의거하여 처단하고 본국에 들어오기 전에 사관원 정은 지재교의에 제수되었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급배가 중국 서울에 갔을 적에 능히 일행 중에 범법한 자를 검찰하였으니 청간대 포장하소서하니 문종은 가상이 여기며 이르기를 당연히 승진시켜야겠다 하고 얼마 안 되어 병조 겸 좌랑을 제수하고 뒤미처 정랑으로 승진시켰다. 세조가 내난을 진정시키고 겸판 이병 주사로 일할 적에 보고서 깊이 알아주었다. 세조가 즉위하자 책훈하여 추충 좌익 공신이 되었다. 정축년에 예조 참의에 제수되어 경상도 관찰사를 겸직하였다. 예고 가신으로 가자 하여 광릉군을 봉하고 병조 참판 예조 참판 겸 집행전 제학을 역임하고 또 가증으로 가자 하였다. 신숙주를 따라서 야인 난보아 한을 성벌하고 돌아와서 자한에 올라 경기 관찰사가 되어 이조, 병조, 흉조, 예조의 판사를 영임하고 외임으로 평안도 절도사가 되어 백성을 어루만지고 적을 방어하는데 마땅함을 얻음으로써 임금은 그루를 내려 포장하고 전헌으로 가자함과 동시에 동도 관찰사로 옮겨 제수하였다. 예종조의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고 선종조의 여러 상신의 보좌관공을 논하게 되어 순성 명랑 조아리의 호를 내리고 승정으로 가자하고 또 승록으로 가자하여 판중추구사를 제수하였다. 상이 시학하면서 여러 상신에게 본뒤 온축한 것을 진술하라고 청하자 공은 홀로 중용 구경의 요지를 논하니 임금은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기해년에 보국 승록 영중추 부사를 제수하였다. 신축 임인년에 흉년이 들자 공은 진율사가 되어 백성을 많이 살렸다. 호조 판서를 경직할 것을 명하였다. 을사년에 우의정을 제수하였다. 병호년 가을에 임금이
홍복산에 거듭하여 산양을 구경하였는데 무리꾼이 사면으로 늘어서서 보이하자 소나배가 갑자기 쏟아지므로 임금은 산양을 파하려고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짐승을 무리하여 이미 사장 근처에까지 왔으니 애호사 구경하시는 것이 옳습니다고 하였다. 일곱 배는 당연히 진을 파해야 한다고 하자 필상은 여전히 고집하니 그 배는 준절한 어조로 필상에게 말하기를 임금이 귀중하신 몸으로 비를 무릅쓰고 오랫동안 초야에 계실 수 없는데 지금 이같이 고집하는 것을 보니 과연 사람들이 그대들을 약삭 빠르다고 한 것이 과연 그렇구나 하였다. 홍치 황제가 즉위할 적에 등극사로 중임되자 노병으로 사면하였다. 부원군을 봉하였다. 무신년 봄에 한림 시도 동월과 급사중 왕창이 우리나라에 와서 등극에 대한 조서를 반포하고 돌아갈 적에 백관이 교회까지 전송하인데 동월 등은 극배의 앞에 나와 말하기를 참으로 노성한 재상이다 하였다. 신해년에 여러 번 치사하겠다고 애걸 하였으나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신한을 내리고 시신을 보내어 궤장을 내렸다. 계축년에 영의정이 제수되고 노병으로서 사양함으로 또 허락하지 않는다는 신한을 내렸다. 이에 이르러 병으로 해골이나 선산에 무지개 해달라고 애걸하는 소장을 서너 차례 올렸다. 명하여 부원군을 봉했는데 미구의 주군이 나이 74세이다. 기계가 우람하고 도량이 깊고 사상이 확고하며 평소에 말과 웃음이 적고 경악에 독실하고 또 위치에 능하며 조복의 차림새로 조종했으면 위의가 엄연하여 사람들이 바라만 보고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초선을 달기 전부터 이미 공보의 물망이 있었다. 정권이 손아귀에 들어 있은 지 오래였으나 문 앞에는 살이 없었고 물에 있어서도 별로 좋아하는 것이 없었으며 일찍이 가문화 관현으로서 오락을 삼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의 일을 의논함에 있어서는 대체를 잃지 않을 것을 힘쓰며 까다롭고 세세한 것은 캐지 않았고 평생에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항상 가문이 크게 성한 것을 염려하여 자제들을 훈계하되 무릇 무슨 물건이고 성하면 반드시 쇠하는 법이다. 너희들은 혹시라도 자문하지 말라 하고 두 손자의 이름을 이수겸, 이수공으로 지어주며 처세하는 길은 이두 글자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였고 아우 극균이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매양 경계하였다. 다만 성품이 인색하여 집에 있으면 비록 한대한 마리 소소한 것일지라도 참견하지 않던 것이 없었다. 시호는 익평인데 사려가 시문한 것을 익, 일을 집행하는 데 절제가 있는 것을 평이라 한다. 연산군 일기 6권 영산 1년 6월 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노사신의 사직장에 엎드려 아뢰옵니다. 신은 근자에 대간의 눈박을 입은 처지라 뻔뻔스런 얼굴로 그대로 측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신의 간곡한 심정을 진술하여 중한 소임을 해면해 주시기를 재삼 예걸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비록 성상께서 신의 본심을 통촉하시어 죄로 삼지 않으시지만 신의 거처의 의에 있어서 고차스럽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개 조종의 경종은 대신에게 달렸으니 대신의 문망이 중하면 조종도 따라서 존엄해지고 대신의 문망이 경하면 조종도 따라서 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이 본디 보잘것없는 자격으로 외람되이 묘당에 있어 사람들의 나무라는 대상이 된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비록 자신이 이렇게 만든 것이지만 어찌 조종의 치욕이 되지 아니하리까? 이 때문에 신이 편안히 있지 못하고 누차 성청을 번거롭게 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자께서 신의 고충을 살피시어 빨리 신의 직을 해면하시고 어지르고 덕 있는 사람을 다시 구하여 조정을 존엄하게 하고 민심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요즘 하늘이 돌보지 아니하여 국가에 화를 내리매 우리 선왕이 갑자기 염건되어 문득 신민을 버리셨다. 나 소자는 못난 자질로 대통을 이어받으며 의지하고 믿을 곳이 없어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모르니 만개의 번거로움을 내 어찌 감당하리오. 오직 삼공의 대신은 실로 나의 팔다리인 동시에 원로와 숙덕으로 친히 선왕의 탁구를 받들어 왕실에 마음을 다하고 나의 첫 정사를 협조하여 시종 변함없이 길이 난국을 건재할 터인데 이제 억울하게 남의 말을 들어 그 자리를
불안히 여기고 사직을 결심하여 거로를 올려 정성을 진술하기에 이르렀으니 경으로서는 태도를 표명하고 무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 할수 있으나 내가 대신을 의지하려는 뜻에는 어떻겠소? 비록 백 가지로 논술을 벌일지라도 경의 심사를 아는 것은 다한 사람에게 있으니 경이 어찌 될 것만큼이라도 마음에 두려워하였다. 염근은 권근과 같은 뜻인데 나이 늙어 정사에 부지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모하고 기이하여 부지런해야 할 일에 게으르다 하였다는 것이 서경 대우모에 있다. 탁구는 임금이 승하할 적에 자기의 어린 아들을 대신에게 부탁하는 것을 이릅니다. 제갈량이 탁구하다 하는 삼국지의 말이다. 연산군 일기 육군선 영산 1년 6월 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원접사 홍기다리 치게 하기란 중국 사신이 의주에 가 늦어진 데 대하여 힐책이 매우 준엄하였다고 치게 하다. 왕사신이 의주가 늦었다고 성님이 힐책하는 말이 많은데 그 대량은 강정왕의 어진 이름은 본디 중국에 드러났는데 돌아간 지 이제 며칠이기에 나라의 일이 이 지경이 되었소. 예접한서는 임금의 녹을 먹으면서 이같이 태만하니 뒷날 무슨 면목으로 전왕을 지하에서 뵙겠소. 사왕이 즉위한 처음이므로 진실로 마땅히 예로서 인도해야 할 텐데 이제 바로 이같으니 이러고도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겠소. 다시 나를 가리 의주를 본 뒤에 졸축을 반포하겠소 하며 말이 매우 준엄하였습니다 하니 윤필상 노사신 신성선 전괄 윤호가 의논드리기를 오늘 일은 죄가 해조에 있습니다. 중국 사신의 성내와 한 말이 비록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너무 늦추었었으니 별도로 승지를 보내 원접사와 함께 상의하여 늦어진 까닭을 사과하고 또 오늘은 조칙을 맞아야겠다는 뜻으로 되풀이 해명해서 허락을 얻음을 기이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이 와서 조칙과 고명을 반포하다 왕이 사신을 대접하다. 물려간 김수동이 벽조로부터 왔사르기를 신이 벽조에 이르니 밤이 벌써 이경이라 세 중국 사신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상사만이 잠들지 않았으므로 신은 상사를 침방으로 찾아가 뵈었더니 상사의 말이 명일에 왕을 책봉하지 않으리오. 의주가 어째서 오지 않소 하며 신은 대답하기를 의주를 고쳐 써서 다 끝날 무렵에 도어자를 잘못 썼소. 그래서 전하께서 곧 잘못 쓴 자에게 죄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 고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이오 하고 신은 또 말하기를 명일에 만약 비가 온다면 예를 거행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이제 바야흐로 날은 길고 좋은 때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 완전히 갠 다음에 예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니 상사의 말이 이것은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없는 문제이니 그대가 부사 삼사에게 고하여 결정을 지어야겠소 하며 신은 두루 사정을 고하였더니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신이 올 때에 천사는 이미 출발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곧 모화관으로 거동하여 문동틀 무렵에 면복을 갖추고 지영 위에 납시어 국궁하고 조칙을 맞는데 왕은 연을 타고 먼저 떠나서 태평관에 이르러 국궁하고 공경이 맞으니 중국 사신 등이 조주의 문과 부물을 대청에 봉안하는데 제 문은 남양의 위치에 두고 부물은 동서에 나누어 두었다. 왕은 뜨락 배 위에 나아가고 백관들은 바깥뜰에서 모두 절을 네 번씩 했다. 왕이 떠나서 경복궁에 이르매 중국 사신이 다음으로 와서 조칙과 고명을 반포했다. 황제의 제의에 이르기를 짐은 이렇게 생각한다. 사해로 집을 삼으며 땅은 번원에 맡기는 것이 중하고 제후는 도가 있으며 대대로 모토의 봉함을 나누었도다. 잊을 수 없는 그대 나라 동방은 실로 나의 외보로다. 이어받고 전하는 것이 질서가 있음을 생각해서 좋은 법식을 상고하여 어긋남이 없으려야 하노라. 조선국 왕세자 이융은 타고난 자질이 숙성하여 아비의 업을 이어도다. 선조의 대명을 받아 이 정명이 있었거니와 온 나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로 여론에 관계되도다. 이 일은 너무도 중대하니 영현에게 부채하도다. 팔도를 합쳐서 한 번방으로 만들었으니 본강이 여전하고 백년을 지나고 십대를 내려왔으니 통서가 뚜렷하도다. 이에 듣기 그대로 봉하여 조선국왕으로 삼아 대통을 이어 국사를 총괄하게 하노라. 아행에는 윤을 같이하고 수레에는 박기를 같이하니
더욱 4대의 정성을 바쳐야 하며 문에는 사업이 있고 무에는 공이 있게 하여 전왕을 빛나는 효도를 다하라. 더욱 거룩한 은택을 넓혀 영세토록 아름다움을 누리리라. 공경할지어다 하고 또 제2에 이르기를 포장의 명령은 조정으로부터 나가지만 풍화의 깃털은 규곤에서 비롯되도다. 이미 벽규의 선물을 내렸으니 관피의 봉함이 없을송가. 조선국 왕세자 이융의 처 신씨는 함형한 세상에 맞춰 나서 징계의 짝이 되었다. 저의가의 경사를 돌아보니 반드시 나라를 다스릴 영광이 있겠도다. 드디어 예도를 상고하니 역시 구장에 실려는 바라. 이에 특별히 봉하의 조선국왕이 비로 삼는도다. 아, 명분이 정당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나니 오륜이 여기에 달렸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잎이 반드시 무성하나니 백세를 번창하리로다. 공경이 밝은 은혜를 입어서 길이 뒤음덕을 남기도록 하라 하였다. 왕은 조칙을 받기를 의뢰대로 끝마치고 나서 왕은 서계 아래 막차로 나아가고 중국 사신들은 동계 아래 막차로 나아갔다. 옛고 왕은 중국 사신과 더불어 남계 아래로 나와 마주대하여 업하고 섬도를 오르려는데 중국 사신은 왕에게 먼저 오르라고 왕은 중국 사신에게 먼저 오르라 하여 서로 오랫동안 사양하다가 급기야 중국 사신이 먼저 오르고 왕이 뒤에 올랐다. 전내에 들어가서 동서로 나누어 서로 화합하는 재배의 예를 행했다. 왕이 말하기를 황은이 그지없이 머리에 이고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거니와 세분 대인도 말리 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하며 왕사신이 말하기를 국가 일에 어찌 수고랄 것이 있겠소. 더구나 조정에서 국왕의 어진덕을 알고 있나이다 했다. 드디어 각기 좌석에 앉아서 다리를 향하였다. 왕사신이 동서를 불러 말하기를 앞서 왕창이 왔을 적에는 국왕의 자리가 조금 아래였다는데 지금은 나와 마주 앉았으니 전후가 다른 것은 무슨 까닭이요. 조정에서 본뒤 국왕이 어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만약 마주 앉게 되면 조정에서 들을 때 어떻게 여기겠소 하며 왕은 말하기를 앞서는 두분 사신이 오게 되어 부사와 마주 앉았지만 세분 사신이 오게 되면 3대인과 마주 앉는 것이 고래였지요. 이제 대인의 말을 들으니 몹시 황공하오 내가 내려 앉아야겠소 하고 드디어 조금 내려 앉았다. 왕사신은 동사를 불러 치사하기를 좌석을 마련한 일은 국왕에게 관여될 문제가 아니라 신하가 잘못 알고 그렇게 된 것이니 내가 말한 것은 국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오하였다. 다례가 끝나고 작별할 적에 왕은 전송하여 건정문 섬돌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상사는 말하기를 전하가 섬돌에 오르신 뒤에 우리들은 가마를 타겠소 하며 왕은 제3 사양하니 상부사가 또 굳이 청함으로 왕은 한 계단을 올랐다. 이로부터 계단마다 서로 사양하다 네 계단까지 오르매 왕은 말하기를 이미 여기까지 올랐으니 어찌 다꼭다 올라야만 돼요. 참건대 세분 대인은 가마를 타시오. 그래야만 마저 오르겠소 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소 하고 드디어 가마에 올라 서로 업하고 갔다. 왕은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섰다가 중국 사신이 광화문을 나가고서야 내전으로 들어와서 곧 도승지 김응기를 명하여 새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였다. 오후에 왕은 태평관에 거동하여 하마연을 베풀었다. 왕이 술잔을 돌릴 적에 왕사신은 말하기를 전하는 즉위하신 처음부터 시설을 가까이하고 착한 도를 즐겨 깊이 길이 아름다움을 지녀 능히 조정을 섬길 것으로 믿습니다. 전하가 총명하여 어진덕이 있음을 조정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왕은 말하기를 황송하여 감당할 수 없소 하였다. 왕이 술잔 돌리기를 마치고 나서 술이 세 순배를 돌며 중국 사신들은 주정에 나아가서 상사는 술잔을 잡고 부사는 술병을 들어 잔을 따르고 삼사는 일찍이 왕의 앞에 나아가 아울러 한 잔을 올리니 왕은 받아 마시고 나서 서로 업하며 남쪽 섬돌 아래서 작별했다. 왕은 드디어 황궁하에 들이 바로 도승지에게 명하여 인정물을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날 저녁에 김응기는 복명하기를 신이 먼저 상사의 방에 나아가 물목단자를 받침해서 말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본토에 변변찮은 물건을 증정하신 것입니다 하니 상사가 기쁘게 받으면서 친히 싼 복물을 끌어보고 입자를 자기 머리에 얹으며 치사하기를 강상의 노차에서 받은 물건이 퍽 많았는데 이제 또 이같이 하니 전하의 후하신 언에는 말로 다 못하겠소 하고 다음으로 부사의 방에 나아가 물목단자를 바치니 역시 기쁘게 맞으며
치사하는 것이 상사와 매한 가지였으며 또 삼사의 방에 나아가 단자를 바치니 그는 말하기를 내가 단자를 받는 것은 전하의 성의가 고마워서거니와 나에게 주는 물품은 결코 받을 수 없어 내가 전에 보낸 자문을 전하는 보시지 않았소. 나는 진사 출신인데 황제께서는 내가 외방에 사신으로 간다 하여 특별히 일품의 의복을 내리시고 또 돈 2,000권을 내려주시어 행장을 차리게 하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 먹여주신 것이 한 번만이 아니었어. 나는 잔치 음식을 받아서 친속 30명을 모아 나눠 먹였으니 황제의 은혜가 이처럼 깊고 중한데 내가 어찌 선물을 받아 황제의 은혜를 저버리겠소 하며 신은 대답하기를 전번에 온 자문은 전하께서 보셨습니다. 대인의 거룩한 덕은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시나 다만 옛사람의 말에 그 사김을 도로사하고 그 접대를 예로사하면 군자도 이것은 받는다 하였으니 만약 대인이 받지 않으시면 이는 전하의 호의를 저버리시는 것입니다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교제라는 것은 신으로 또는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이니 내가 받을 수 없는 물건을 전하를 위해 억지로 받는다면 이는 내가 전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전하가 주어서는 안될 물건은 내게 굳이 준다면 이는 전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조정에 있으면서 본디부터 돌아가신 왕의 어진덕이 있음을 들었고 동대인 일찍이 칭찬하고 사모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사방의 총명함을 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친히 보매 동작과 주선이 절로 예의에 맞아 내가 감탄하고 사모함을 이길 수 없소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전문력에 이르러 권정리에 의하여 본조의 하례를 의향하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그 사문에 이르기를 나는 박덕한 몸으로 기운이 불행함을 만났도다. 가운이 불행함을 만났도다. 조종의 어렵고 큰 업을 계승하고 하늘이 맡겨주신 중책을 걸맞이게 되었도다. 이게 사복한 처음부터 바야흐로 제국의 회포가 깊어서 낮이나 밤이나 공경하며 연빈과 같아서 어쩔 줄 모르겠도다. 문득 황제의 명령이 반포되어 거룩하신 황언이 거푸 내렸도다. 죄를 내리고 이름을 바꾸어 영광은 이미 선고에게 가해지고 의복을 주고 교명을 내려 은총이 또한 내 몸에까지 미쳤도다. 감격은 유명을 극진히 하고 이런 종사에 빛나니 어찌 유신의 명을 펴서 멀리 제유의 은혜를 미루지 않을송가. 금을 3일 새벽 이전부터 대역을 꾀하고 반란을 꾀한 자, 자손으로 조부모나 부모를 구타나 죽이려고 꾀하는 자, 처첩으로 남편을 죽이려고 꾀하는 자, 종으로 상전을 죽이려고 꾀하는 자, 독약, 요술의 술법으로 살인한 자, 강상에 관계되거나 탐욕, 부정을 자행하는 자, 강도 등을 제외하고는 발각되었거든, 안 되었거든. 안 되었든 발각되었든 안 되었든 결정되었든 안 되었든 모두 용서하라. 감히 사면령이 내린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고자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서 죄를 주라. 그리고 관직에 있는 자는 각기 한 계좌씩 올려주고 개궁한 자는 대가하도록 하라. 아, 널리 탕척하는 은혜를 보아. 보여 함께 좋은 정치를 이룩하고 더욱 방대한 복을 키워서 길이 아름다움을 누리자꾸나 하였다. 지영위는 황제의 조칙을 맡는 처소이다. 번원은 제후의 나라가 황실에 있어 울타리와 담장 같다는 뜻이다. 계인은 번이요 태산은 원이라 하였다. 모토는 옛날 천자의 대사가 오색의 흙으로 단을 만들어 제후를 봉할 적에는 그 방면에 해당하는 흙을 가져가다가 흰 띠풀로 싸서 주었다. 제후를 봉하는 데 쓰는 말이다. 규고는 내전을 말한다. 벽규는 옛날 제후가 임금에게 아뢰할 때 지니던 표지의 구슬을 말한다. 진기는 세자를 말하는 것이다. 의가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의기 실가의 준날이다. 제구는 상중에 있다는 말이다. 가운이 불행함을 만나서 외로운 신세 애통함 속에 있다는 시경의 주송을 말한다. 연빙은 극히 경계하고 조심한다는 뜻이다. 제유는 죄는 살핀다는 뜻이고 유는 너그럽다는 뜻인데 죄인을 관대히 용서한다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4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노사신이 사직하는 서장을 올리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김보가 전에 왔을 때 사신이 관반이 되었고 또 이제 영의정임을 알고 있는데 오늘 잔치에 만약 묻는 일이 있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오니 주소를 시켜 사직장을 도로주고 이 뜻으로 다이를 소서하니 왕이 이에 따랐다. 사신의 명령을 듣고 태평관으로 나아갔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왕이 태평관으로 나아가 일연을 행하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지평 조형이 아뢰기를 영실의 경려는 1100년의 계획을 해야 하는 법인데 도감이 전혀 마음을 쓰지 않은 탓으로 두어 달도 못 가서 작은 비에 사토가 무너졌습니다. 대저성을 쌓는 관리는 만약 5년 사이에 허물어지는 일이 있으면 의례에 파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 도감 관원은 이미 사면을 거쳤으므로 죄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으로 주신 은수에 대해서는 도로 거두지 않았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호문관 부제와 박철윤 등이 상소하기를 신이 더 짜오니 사시 제 때에 신위를 북쪽에 두시고 사자는 동쪽에 자리를 정했다 하오니 신들은 불가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성종께서 정성껏 대국을 섬기시어 성전을 당하면 반드시 북을 향하여 절하고 성의와 경의를 다하시니 중국 사신들이 모두 성덕이 현명하여 예의를 안다고 칭송하였는데 이제 황제의 사제에서 어찌 난면하고 황제의 사제를 받겠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영혼이 실로 미안하실 뿐 아니라 중국 사신이 보고 예가 아니라고 책망하면 우리 국가에서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하리이까? 중국 사신의 의지를 법원년이 보아서 처음에는 비록 잘못이라고 하진 않지만 제 지내는 마당에 임하여 남면의 위치를 보고 불끈 성나서 신의를 거두게 한다면 이는 성종에게 욕이 미쳐 국가에 막대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대신에게 의논하라는 명령을 내리시어 빨리 고치게 하소서 하니 명하 여러 정승들에게 묻게 하였다. 영의정 노사신 우의정 정괄 영도령 유노 등이 아뢰기를 곧 물레관으로 하여금 여러 중국 사신에게 묻기를 신전은 본시 북쪽에 위치하여 남으로 향하게 하는데 사제하는 날 대인의 위치는 어떻게 정리하리까 하고 넌지시 그 의사를 알아보며 따오리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현상은 1기 6권 전산 1년 6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왕사신이 말하기를 사제하는 날에 재물과 보물이 대궐에 들어올 적에 국왕은 절하고 보내야 하는데 어째서 의주에 기록하지 않았소 하며 원상 등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노사시 신성선 윤호 등이 의계하기를 물려간 김수동을 시켜 중국 사신에게 고하기를 대인이 의주를 엎드리려고만 했고 절하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이같이 한 것이요. 또 전하가 절하고 보내면 대인이 반드시 맞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주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의 사례기를 어제 왕 사신이 하는 말이 재물과 보물을 전하께서 흰옷을 입고 태평관에서 맞아 와야 한다 하며 물려간 김수동이 대답하기를 황제의 명을 어찌 흰옷을 입고 맞을 수 있으리요. 만약 흰옷을 입는다면 앞뒤로 북치고 필이 부를 수 없으며 북치고 필이 불리는 것이 없으면 이는 어찌 천자의 명을 공경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대궁문 밖에 시렁을 메어 높은 곳에서 절하고 맞아야 하오 하였습니다. 하니 원상을 불러 상의하라고 명하며 부원군 윤호, 영의정 노사신, 좌의정 신성선, 우의정 정궐 등이 아뢰기를 재물과 불물은 조칙과 마찬가지인데 조칙을 골문 안에서 맞고서 재물과 불물은 어찌 골문 밖에 맞겠습니까? 이런 예는 근거가 없으니 굳이 사양해야 하오며 중국 사신이 만약 잘 듣지 않을 경우에는 관방 등이 사적으로 전하가 거려하신 지 오래여서 애통하신 것에 기력이 극도로 쇠모하셨으니 만약 일석으로 걸음을 하시게 되면 대례를 치르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고명을 받드는 것은 국가의 대산이 대사령을 내려야 한다. 강도 질을 한 자도 아울러 용서해 주는 것이었다 하냐 하매 원상 등이 모두 아뢰기를 이제 사면으로 반부했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도 사면령을 자주 내리지 못한다 했으니 이제 다시 의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니 그 일이 마침내 제기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지평 조용히 와사르기를 어제 하교하시기를 내가 삿는 동암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셨으니 어찌 옳지 않음을 알면서 또 정승 자리에 둔다는 것은 예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윤 당로가 병이 나았으니 다시 근문하소서. 그리고 사간 홍형은 대간이 합사로 예골하여 상수하기를 함께 의논한 적이 의논할 적에 질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상수하는 날도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으니 이는 반드시 재상의 혐오를 말하기를 꺼려서 그런 것입니다. 청컨대 개자소서 하였다. 홍형이 아뢰기를 전일의 신이 아비의 기구루가 있어 동료들에게 고하고 상소를 의논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소장을 올리는 나도 신은 마침 병이 들어 참여하지 못한 것인데 어찌 꺼리고 기피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에서 신을 논박하니 직에 나아가기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산능에 대해서는 어찌 관원이 마음을 쓰지 않아서 그렇겠는가? 이미 주어진 상이요 또 사면령을 거쳤으니 다시 박탈할 수는 있겠는가? 당뇨 일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 못했나 알아보라. 홍영은 비염하지 말라 하며 홍영이 다시 사직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조용히 다시 아뢰기를 산능에 관한 일은 이미 사면령을 거쳤으니 죄로 다스리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이 없는데 어찌 상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 당상관은 전처를 관리했을 뿐이 따름이요. 분장 난청은 마땅히 상과 가자를 거두어서 두 사람을 징계하소서. 또한 조관이 병으로 30일 동안 사진을 못하면 파직을 당하는 것은 상례인데 지금 헌납 유인종이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다가 마침 30일이 되매 출사하였으니 그것은 파직당할 것을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 매우 대간의 채통을 잃었으니 청컨대 채차하소서. 탕로는 국상을 다하여 출국 되기 전에 관계와 상통하여 주의가 강상에 관계되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산능 동안 및 홍영의 일은 듣지 않겠으며 인정은 채차하고 탕로는 용서받아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왕헌신이 제사를 거행한 뒤곧 귀국하려 하사 오래 머물기를 청하다. 영접도감 낭청신 용계가 아뢰기를 왕사신의 출사 예의를 뒤져보고 역관 조신에게 하는 말이 이 책에 적힌 것을 보면 사제를 받을 때에는 신좌가 당연히 남에 있어 북으로 향하게 되었다 하며 조신은 그 책을 달라고 해서 보고 대답하기를 남에 있어 북으로 향한다는 것을 주상좌의 밖에 있음을 말한 것이요 신좌를 두고 이런 것은 아니오 하니 왕사신이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조신에게 말하기를 오는 8일에 사제를 거행하고 9일에 떠나야겠다 하며 조신은 대답하기를 조사가 제사를 거행한 뒤에는 의례적으로 행사가 많습니다. 알성도 폐할 수 없고 또 왕부에 나아가 잔치를 받는 것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격식이니 대인이 9일에 떠난다는 것은 너무 촉박한가 여겨집니다. 하니 왕사신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못 떠나게 할 작정인가 하였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승지가 가서 더 머무르도록 청하라 하였다. 도승지 김은기가 명을 받고 가서 왕사신에게 청하기를 손님과 주인 사이에 행하는 예가 많으나 대인의 사명이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들으니 대인께서 빨리 떠나려 하신다니 소망에 매우 결연합니다 하니 왕사신이 대답하기를 나의 부친이 소주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뵙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므로 빨리 돌아가려는 것이요 그러나 국왕이 성의를 다하여 만류하니 나는 하루를 더 머물려야겠소 하며 다시 청하기를
전하의 간곡하신 부탁을 받들고 왔는데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머무르겠다 하시면 어떻게 복명하란 말씀입니까? 하니 왕 사신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며칠이나 더 만류하려오? 하며 대답하기를 전하의 마음은 오래 머무를수록 좋게 여기십니다. 하니 왕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8일에 사제를 거행하고 9일에 초청 잔치에 참석하고 10일에 알성하고 11일에 구경하고 12일에 상마연을 받고 14일에 떠나겠소? 하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인의 풍도를 보시고 사마여 마지 않으시어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려 하시니 더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내 마음이 바빠졌는데 돌아갈 길은 너무도 머니 알성하고 구경하는 것을 하루에 다 끝내고 13일에 떠나야겠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7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사관 홍영이 다시 비엄하니 채찰을 명하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7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집행 조형이 아뢰기라 연탁루가 국효를 당하여 상복을 입은 채 기생집에 내왕하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7일 무어 세 번째 기사 물려간 김수동이 와사리기라 신이 황제로부터 제사 시후 9일을 내리는데 대현 의지를 가져다 왕사신에게 보였더니 왕사신이 말하기를 조사가 마절하는 것이 전례가 있어 하기에 신은 대답하기를 전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전일에 대인의 말씀이 전하가 골문 밖에서 절하여 맞아서 절하고 보내라 하셨으니 만약 전하께서 절을 하시게 되면 대인이 반드시 마절할 것이기 때문에 써놓은 것입니다 하였더니 중국사신은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광화문 박이라는 네 글자를 대문의 박이라고 고쳐 쓰고 영좌의 오른쪽이란 그 오른쪽도 역시 영좌의 앞이라고 고쳐 쓰고 조사가 맞절한다는 말도 또한 삭제하오 하며 신은 대답하기를 이에 있어서는 대인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르겠으니 대인이 만약 불가하게 여기실 경우에는 말씀하시면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신은 물러나왔습니다. 중국 사신은 관반을 불러 말하기를 전일에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의주 중에 북쪽에 있어 남으로 향한다는 말은 너무도 불가하다. 어찌 천자가 사제를 하는데 최후가 남으로 향하고 받는단 말이겠는가? 남쪽에 앉아 북으로 향한다고 고쳐 쓰는 것이 옳겠다 하니 관반은 말하기를 전일에 조사가 왔을 적에 모두 이 예를 따랐는데 대인에게 와서 고친다는 것은 미편한 일이요. 또 영좌를 북쪽 벽에 설치한 까닭은 전내 재물을 차리는 것이 매우 좁은데 남쪽이 비었으므로 그 난간 밖까지 다 써야 하기 때문에 황 때문입니다. 황제께서 내리신 것은 물품 하나일지라도 차려놓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만약 남쪽 벽에 설위한다면 영좌 앞으로부터 차려 나가서 북쪽 벽에 닿게 되니 그렇게 되면 한정된 면적에 구애되어 반드시 다 차려놓지 못하게 되는데 대인의 마음에는 어떠합니까? 또 영좌를 남쪽 벽 중앙에 설치한다면 대인이 술잔을 내리실 때 동작이 너무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서부로 조금 향하는 것이 옳겠소 하며 관반은 말하기를 제사를 받는 처지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앙에 앉아야 하는데 만약 한쪽 구석에 앉게 되면 사제하는 본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니 중국 사신은 그렇소 사리가 그러하니 고칠 수 없소 하며 관반은 마땅히 전하께 하려 회보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 취지를 보니 만약 사리대로 한다면 서쪽에 앉아 종쪽으로 향하는 것은 허락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사신의 뜻이 이같음으로 청하여 어쭙니다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제 와서 아뢰는 말을 듣자오니 북쪽에 앉고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허락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사오니 서쪽에 앉고 동쪽으로 향하는 것으로서 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것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회례 회통 가례의 서쪽에 앉고 동쪽으로 향하는 예제를 보여주며 북쪽에 앉고 남쪽으로 향하는 예제는 예로부터 전례가 있었으니 대인이 굳이 옳지 못하다 하기 때문에 다시 감히 청하지 못하거니와 서쪽에 앉고 동쪽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실로 중국의 예절이니 청컨대 이 예절로 따릅시다 하면 반드시 듣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영접도감 낭청 김감이 아뢰기를 관반이 왕사신에게 말하기를 영좌를 북쪽에 앉히고 남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전례로 되어 있는데 이제 대인이 굳이 북쪽으로 향하라 하시지만 신도는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요 영좌를 독려시키는 것은 신자된 마음에 미안합니다 하니 중국사신은 답하기를 비록 그렇다 하지만
반드시 예절이 순환 뒤에 신도 호명하게 된다. 더구나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은 두 임금이 없는데 어찌 조사는 복면하고 영조가 난면하여 제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 계신 강정왕의 영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결코 옳지 못하니 서쪽이 않고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 옳겠소 하며 관단은 말하기를 동료들과 의논해서 다시 여쭈어야겠습니다 하니 중국 사신의 말이 여쭤볼 게 있겠소 이런 뜻으로 의지했소 와야겠소 하며 관반이 재삼 말하였으나 고집하고 고치지 않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8일 김희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신종호가 쌀하기를 새해 중국 사신과 두목에게 하루 바치는 생선이 200여 마리에 달합니다. 이것이 모두 민간에서 나오는데 이제 영접도감이 반드시 일정한 창량에 달해야 받습니다. 이제 큰 비로 인하여 강물이 한창 불어 있으므로 고기잡이가 어려워서 백성들이 괴로우니 잡어를 써서 민폐를 들었었사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두목은 중국 사신 일행 가운데 무역할 목적으로 따라온 중국의 상인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왕이 경복궁에 나가니 사신이 재물과 고문을 받들고 정문을 격려해 들어오므로 왕은 국궁하고 맞았다. 사신이 위차에 나아가니 왕은 서기를 격려해 올라가 위차에 나아가 엎드렸다. 사신이 향을 올리고 술을 부어 놓고 고명을 선포하고 제문을 일대 일정한 의식대로 끝내 수부례를 거행했다. 이날 정오에 분환제를 거행하였다. 그 사제문에 왕은 동죽나라를 지켜 국가의 울타리가 되어도다. 장상껏 봉직하여 26년 긴 세월에 시종토록 변함 없었으니 지금은 매우 가상히 여기도다. 갑자기 부음을 들으니 슬픈 생각이 정말 깊도다. 이에 특별히 시호를 강정이라 내리고 관원을 보내 유죄하고 언정을 베풀어 영광을 표시하노니 영이여 알진대 와서 험양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수부리에는 부주 이상 3대 관직이 추종된 경우 그 자손이 광고의 부본을 쓴 황제를 가지고 분묘에 나아가 고유하고 불사르는 예식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이날 비가 몹시 내렸다가 날이 저물어서 조금 갰다. 정원의 쌀이기라. 중국 사신이 알성을 정지했는데 이제 비가 조금 그쳤으니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질이 이가 있어 지금 조리를 하련다 하며 정훈이 아뢰기를 만약 잔치를 베풀게 되면 반드시 이스케서야 파할 것이니 어찌 굳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비 때문에 못 나간다는 뜻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곧 승지를 명하여 가서 말하기를 내 마음은 가서 위로해 드리고 싶으나 비가 이처럼 내리고 또한 대인에게 괴로움을 끼치가 염려되어 못 나갑니다 하니 왕사시는 성내어 말하기를 국왕의 높으신 몸으로 어찌 비를 무릅쓰고 올수 있겠소? 국왕이 조정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오 하고 수행원들에게 행장을 꾸미라고 하고 말하기를 나는 오늘 길을 떠나겠다 하며 관반 이극동 등이 백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왕이 바야흐로 상구에 걸렸는 셨는데 이질이 또 발작하셨습니다. 절대 병을 핑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왕사시는 오기가 오히려 풀리지 않다가 마침내 상부사 두 사람이 함께 화해함을 힘입어 만류하게 되었다. 왕은 병조판서 성준을 보내어 가서 사과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연산 1년 6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몸이 아직도 좋지 않으니 비록 강행하려 하나 행하지 못할 것 같다. 하여 도승지 김은기를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나아가 병을 들어 이해를 시키니 상부사는 모두 말하길 잘 조습하게 하시오 하였는데 왕사신은 노기가 오히려 풀리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전하가 편안하지 못하고 나도 사명이 끝났으니 더 머물러서 못하겠소 하며 안색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안양군 이항을 명하여 왕을 대신해서 잔치를 맡게 하였다. 행이 왕사신을 만나니 왕사신이 말하기를 국왕이 병으로 행례를 못하기 때문에 친아우를 보내어 대행하는 것도 예의고 우리들이 주인의 병 때문에 잔치를 받지 않는 것도 또한 예의니 주인과 손이 예의가 극진하면 이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매우 엄하게 거절하므로 사람들이 감히 관여하지 못하는데 상부사 두 사람만이 모두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잘 화해시켜 왕사신을 만류하여 마침내 잔치를 치루었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왕 사신이 문묘를 참배하는데 왕은 도선지 김은기를 명하여 운수를 가지고 가서 미루하게 하였다. 재생들이 당하여서 왕 사신에게 절을 하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절을 하지 말고 엄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11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지평 조형이 아뢰기를 윤탁로가 불충의 죄를 범했는데 전하께서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시니 전자의 찰반 김사온이 국휼 중에 기생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아 죄가 패상에 기록된 것이 이미 전례가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어찌 탁로 한 사람을 아껴서 국법을 헌드려 하십니까? 전하의 하교에 대신의 수의에 조차 버려두라 하셨으니 신은 대신의 수의를 보여주기를 청합니다. 또 관계부사 유자영의 중국 물품을 무역해드림으로써 장호제를 범하여 방금 문초를 받았습니다. 변진에 만약 주수가 없으면 방어할 일이 반드시 허술해질 것이니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유자영이 직은 갈고 또 대신에 수의도 보여주라 하였다. 노사신 신승선이 의논하기를 윤탁로가 이 첩을 가지고 가진 지 오래이고 또한 자식까지 두어 집을 사서 살고 있으니 새로 데려온 것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하고 정갈이 의논드리기를 탁로는 새로 기녀에게 간음한 자와는 차이가 있지만 바야흐로 국휼 중에 있으면서 장녀의 집에 드나드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니 대간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하니 조영은 또 아뢰기를 정갈의 제의가 옳습니다. 탁로의 죄는 진실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왕이 태평관에 갔으나 병환 때문에 예식을 치루어 내지 못할까 걱정되어 왕자군 의장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달에만 행하고 돌아왔다. 사신들이 대궐에 나아가 살해하자 관반들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병을 참고 오셨다가 예식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대인이 비록 살해하려 하셔도 나와서 만나지 못하실 것만 같습니다. 아니 사신들이 드디어 가지 않았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지평 조형 정은 이의손이 아뢰기를 윤탁로의 죄는 정거래 제2에 따라야 하며 노사신 신성선의 말은 공론의 방해가 되는데 도리어 옳게 여기시니 신들의 소망에 매우 어긋날 듯 뿐만 아니라 또 신들이 성종조의 김사온이 죄받은 전례를 들었는데 또한 들어주지 않으시니 이는 공론도 취하지 않고 또 선왕의 전법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의손이 또 아뢰기를 산행이 겨우 1개월이 지났는데 이처럼 허물어졌으니 죄를 주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 죄가 이미 사면령을 거쳤으니 이제 와서 다스릴 수는 없으나 그 상격에 대해서는 거두지 않았으나 안 되겠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조용 이의손 등이 다시 탁로의 일을 논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1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 왕 헌신이 출발하므로 승지 구치곤을 명하여 모화관에 나가 전별하게 하고 또 전하가 병으로 인하여 전별을 못한다는 뜻을 전달하게 하니 왕 사신은 말하기를 마음으로써 서로 통하고 있으면 되지 어찌 꼭 얼굴을 봐야만 하오 인정물은 놓쳐라 쓸 데가 없소 하며 물목단자만 받아가지고 떠났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1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명하여 금으로 보전을 만들어 유서 지보라 새기고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전자에 내린 유서는 유서라는 두 글자를 원전으로 새긴 옥보였었는데 이제 유서 지보라는 네 글자로 고쳐서 곡전으로 새긴 금보로 되었으니 경은 그런 줄로 알라 하였다. 연산군 1기 6권 연산 1년 6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선왕의 졸국전에 상복을 입고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은 다른 사람도 참아 못할 일인데 하물며 탁로에 있었으리까 하니 선교하기를 모의 친족에게 명백히 드러난 사실일지라도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하고 싶은데 더구나 풍문을 가지고 조의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며 대간은 또 아뢰기를 만약 모의 친족이라 하여 용서한다면 선종조의 한환이 죄가 있음에 서슴지 않고 처단하여 귀양 보내기까지 했으니 그는 모의 친족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한무제 때 박소가 사자를 죽였으니 대개 미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 의논하는 자들도 문제가 처음부터 방지하지 못한 것을 나무랐던 것입니다. 이제
장로를 모의의 친족이라 조회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진출로 외척의 전횡할 조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될까 걱정이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6권 영산 1년 6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 선의의 대사관 상세명 집이 김유 장령 이유청 민상안 지평 최부와 조형 정은 이자견 인과 이의손이 예고라에 서게 하기라 예 사람의 말이 임금은 능히 신자의 법을 지키는 기쁨을 용납함으로써 그의 세력이 높여진다 하였는데 전하께서 이미 법을 유사에게 맡겼으니 탕로의 일로서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탕로가 졸국 전에 상복을 입고 기생집에 떠나들었으니 이는 신자된 자로서 차마 못할 짓입니다. 만약 취재하지 않으신다면 뒷날 조정에 있는 자들이 다투어 서로 그것을 본받아 진작 관계를 맺은 첩이라고 핑계하고 장가에 드는 일이 드나드는 일이 있어도 창가에 드나드는 일이 있어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법이 파괴되고 기강이 어지러워져서 나라가 꼴이 아닐 것입니다. 청건대 통렬히 구조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듣지 않으며 다시 아뢰었으나 역시 듣지 않았다.